마르크스는 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은 사랑으로만, 신뢰는 신뢰로만 교환하게 될 것이다. 예술을 감상하려 한다면 당신은 예술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싶다면 당신은 실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관계는 당신의 의지의 대상에 대응하는 당신의 현실적이고 개별적인 생명의 분명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일깨우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곧 당신의 사랑이 사랑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생명의 표현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자로 만들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무능한 사랑이고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랑에서만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선생은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정신분석가는 환자에 의해 그들이 서로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서로 성실하고 생산적으로 관계한다면 서로가 치유된다.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람의 성격 발달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성격이 생산적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인간의 의존성, 자아도취적 전능, 타인을 착취하려는 욕망, 저장하려는 욕망을 극복해왔고 자신의 인간적 힘에 대한 믿음, 곧 목표 달성에 있어서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용기를 획득해왔다. 이러한 성질이 결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는 것, 따라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고 하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사랑의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지식 등이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라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여자를 본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사랑의 이러한 요소는 구약 성서의 요나서에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하느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의 주민들에게 가서 그들이 악행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할 것을 명령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뉘우치고 하느님이 그들을 용서하게 될 것이 두려워 전도의 사명을 피해버린다. 그는 질서와 율법에 대해서는 강렬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랑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피해 도망하려고 애쓰다가 고래 뱃속에 갇히게 된다. 이것은 사랑과 연대감의 결여로 말미암아 그에게 일어난 고립과 폐쇄를 상징한다. 하느님은 요나를 구해주고 그는 니느웨로 간다. 그가 니느웨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설교하자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다.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뉘우치고 생활 태도를 고쳤고 하느님은 그들을 용서하고 이 도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요나는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한다. 그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가 실행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마침내 요나는 하느님이 그를 태양에서 보호하려고 자라게 한 나무 그늘에서 간신히 위안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 나무를 시들게 만들자 요나는 낙담하고 화가 나서 하느님에게 불평을 한다. 하느님은 대답한다. 그대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그대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 대한 하느님의 대답은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느님은 요나에게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고 무언가를 키우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며 사랑과 노동은 불가분의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노동의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일하기 마련이다. 보호와 관심에는 사랑의 또 하나의 측면, 곧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 표현되었든 표현되지 않았든 다른 인간 존재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요나는 니느웨 주민들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카인처럼 나는 나의 형제들의 보호자인가 라고 물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응답한다. 형제의 생활은 형제의 일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포들에게도 책임을 느낀다.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이러한 책임은 주로 신체적 욕구에 대한 배려와 관련된다. 어른 사이의 사랑에서 책임은 주로 상대방의 정신적 요구와 관련된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 바라보다라는 의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이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독립을 성취할 때에만 다시 말하면 목발 없이 곧 남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아도 서서 걸을 수 있을 때에만 존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존경은 오직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할 수 있다. 프랑스의 옛 노래처럼 사랑은 자유의 수산이며 결코 지배의 수산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 지식은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변에 머물지 않고 핵심으로 파고든다. 이러한 지식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컨대 나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는 것을 그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았을 때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냈다는 것 이상으로 더 깊이 그를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가 불안하고 근심에 쌓여 있으며 외로움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의 노여움이 더욱 깊은 어떤 것의 나타남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고 그를 근심하고 당황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말하면 화를 낸 사람이라기보다는 괴로워하는 사람으로서 보게 된다. 지식은 사랑의 문제에 대해 더욱 근본적인 또 하나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분리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융합하려는 기본적인 욕구는 또 하나의 각별히 인간적인 욕망, 곧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욕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아도 인간의 생명은 기적이고 신비지만 인간적 측면에서 보아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 동료들에 대해 불가해한 비밀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있지만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우리 자신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동료를 알고 있지만 그들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우리는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들도 사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다른 사람의 존재의 깊이에 도달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 멀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비밀에 곧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핵심에 침투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비밀을 아는 한 가지 방법, 절망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그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서 그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물로 바꿔놓는 힘으로부터 생기는 방법이다. 인간의 비밀을 알려는 이와 같은 시도의 궁극적 단계는 극단적인 가학성 음란증, 곧 인간을 괴롭히고 고문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도록 강요하는 욕망과 능력이다. 깊고 강렬한 잔인성과 파괴욕의 본질적인 동기는 인간의, 그의, 따라서 우리 자신의 비밀에 침투하려는 이러한 갈망에 있다. 이러한 사상은 아이작 바벨에 의해 매우 간결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그는 러시아 내전 때 이전의 주인에게 죽음의 낙인을 찍은 동료 장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다. 총살로는 나는 이와 같이 말하리라. 당신은 그 녀석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다. 총살로는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녀석의 영혼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나는 몇 번이나 한 시간 이상 적을 짓밟은 적이 있다. 알다시피 나는 생명이 정녕 무엇이며 우리의 방식에 따라 생명이 어떻게 쓰러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흔히 우리는 어린이에게서 지식에 이르는 이 길을 매우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어떤 것을 알기 위해 분해하고 해체한다. 또는 동물을 해부하기도 한다. 나비를 알기 위해 나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하게 날개를 잡아뜯는다. 이러한 잔인성의 동기는 더욱 깊은 것, 곧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소망에 있다. 이 비밀을 알게 해주는 또 하나의 길은 사랑이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이러한 침투를 통해 알려고 하는 나의 욕망은 합일에 의해 만족을 얻는다. 융합하는 행위를 통해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가 제시하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빌의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가학성 음란증의 동기는 이러한 비밀을 알려는 소망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무지하다.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더라도 내가 한 일은 그를 파괴한 것뿐이다.
사랑은 지식에 이르는 단 하나의 길이며 사랑은 합일의 행위를 통해 나의 물음에 대답한다. 사랑하는 곧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동료를 알려고 하는 갈망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모토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 모토는 모든 심리학에서 주요 동기가 된다. 그러나 이 욕망이 인간의 모든 것, 곧 인간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려는 것이란 이 욕망은 평범한 종류의 지식, 곧 사고에만 의존하는 지식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1000배쯤 더 잘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근저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수수께끼인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 대해 언제나 수수께끼이다.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다. 이 행위는 사상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사랑의 행위는 대담하게 합일의 경험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를 통한 지식, 곧 심리학적 지식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다. 다른 사람의 실상을 보려면, 즉 내가 그에 대해 갖고 있는 환상, 곧 불합리하게 일그러진 상을 극복하려면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게 될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궁극적 본질을 알 수 있다. 인간을 아는 문제는 신을 아는 종교적 문제와 병행된다. 인습적인 서양 신학에서는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고 신에 대해 진술하려고 노력한다. 이 신학은 나의 사고에 의해서만 신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유일신론의 결과인 신비주의는 사고에 의해 신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신과 합일의 경험을 추구하는데, 신과의 합일에는 신에 대한 지식이 끼어들 여지, 필요가 전혀 없다. 인간과의 합일, 또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과의 합일을 경험하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합일은 합리주의의 결과이며 가장 대담하고 철저한 결과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지식의 한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인간과 우주의 비밀을 결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지식이다. 심리학은 과학으로서 그 한계를 갖고 있으며 신학의 논리적 귀결이 신비주의인 것처럼 심리학의 궁극적 귀결은 사랑이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성숙한 인간, 곧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휘하고 스스로 일한 결과만을 차지하려고 하고 전지전능이라는 자아도취적 꿈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생산적 활동에 의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내적 힘의 바탕을 둔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일련의 태도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간의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 사랑, 합일의 열망을 실현하는 사랑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합일에 대한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욕구를 바탕으로 더욱 특수하고 생물학적인 욕구, 곧 남성과 여성이라는 극 사이에서 합일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다. 이러한 양극성의 사상은 본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으나 두 몸으로 갈라졌고 그때부터 모든 남성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다시 그녀와 결합하려고 한다는 신화에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본래는 양성이 일체였다는 사상은 아담의 갈비뼈로 이불을 만들어냈다는 성서의 이야기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 이야기에서는 가부장주의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신화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성적인 양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특수한 방법, 곧 다른 성과의 합일이라는 방법으로 합일을 추구하게 한다.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 사이에 있는 양극성은 각각의 남녀 속에도 존재한다. 생리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각기 반대되는 성의 호르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심리학적 의미에서도 남녀는 각기 양성적이다. 남녀는 그 자체 내에 받아들이는 요소와 침투하는 요소, 물질의 요소와 정신의 요소를 갖고 있다. 남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이지만 그의 여성적 극과 남성적 극의 양극이 합일할 때에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합일을 발견한다. 이러한 양극성은 모든 창조의 기초이다. 남녀라는 양극성은 대인관계에서 창조의 기초이기도 하다. 이 점은 생물학적으로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어린아이 탄생의 기초라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순수하게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남녀는 각기 재탄생하는 것이다. 동성애적 일탈은 이 양극화된 결합의 성취에 실패한 것이고, 따라서 동성애자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분리, 곧 이러한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사랑할 줄 모르는 이성애자에게도 공통된다.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라는 이러한 양극성은 자연에도 존재한다.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두 기본적 기능, 곧 받아들이고 침투한다는 기능의 양극성에도 존재한다. 이것은 지구와 비, 강과 바다, 밤과 낮, 어둠과 빛, 물질과 정신의 양극성이다. 이 사상은 이슬람교의 위대한 시인이며 신비주의자인 루미에 의해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정녕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를 원하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그를 원할 때뿐이다. 사랑의 불꽃이 이 가슴에서 타오를 때 저 가슴에도 사랑이 깃든 줄 알게 된다. 그대의 가슴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자라날 때 온갖 의심을 넘어서서 신은 그대를 사랑했다. 또 한 손이 없으면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거룩한 지혜는 운명이거늘 이 지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운명 때문에 세계의 각 부분은 짝을 찾아 짝을 이룬다. 현자의 눈에는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이다. 땅은 하늘이 떨어뜨리는 것을 키운다. 땅에 열이 없으면 하늘은 열을 보내고, 땅이 신선함을 잃고 메마르면 하늘은 이를 회복시킨다. 하늘은 아내를 위해 식량을 찾아 헤매는 남편처럼 땅 위를 돌고, 땅은 주부처럼 바쁘고, 땅은 자식을 낳아 젖을 먹인다. 땅과 하늘은 지혜로운 자로서 일함으로 땅과 하늘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라. 땅과 하늘이 서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면 왜 땅과 하늘이 애인들처럼 포옹하고 있는가? 땅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것인가?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위해 물과 열을 만들어낼 것인가? 신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들의 결합에 의해 세계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끝까지 품게 한 것처럼, 신은 존재자의 모든 부분의 다른 반쪽을 찾으려는 욕망을 심어 놓았다. 낮과 밤은 겉으로는 적이지만 동일한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고, 서로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 밤과 낮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 밤이 없으면 인간의 본성은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낮에는 소비할 것이 없으리라. 남녀 양극성의 문제는 사랑과 성에 대해 더 많은 검토를 요구한다. 나는 전에 프로이드가 성욕을 사랑과 합일의 요구가 나타난 것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사랑에서 성적 본능의 표현 혹은 승화만을 보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프로이드의 잘못은 더 심각한 것이다. 그의 생리학적 유물론과 일치하는 바 그는 성적 본능을 몸속에 화학적으로 생긴 고통스럽게 해방을 갈망하는 긴장의 결과라고 본다. 성욕의 목적은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제거하는 것이고 성적 만족은 이러한 제거에 성공하는 것이다. 유기체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때 굶주림이나 갈증이 생기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욕이 생긴다고 하는 점까지는 이 견해가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욕은 갈망이고 성적 만족은 갈망의 해소이다. 이러한 성욕의 개념을 갖는 한 사실상 자위는 이상적인 성적 만족이리라. 매우 역설적이지만 프로이드가 무시한 것은 성욕의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 남녀의 양극성 그리고 결합에 의해 이 양극을 연결하려는 욕망이다. 아마도 프로이드의 극단적인 가부장주의는 이처럼 기묘한 잘못을 촉진했을 것이다. 가부장주의 때문에 그는 성욕을 본질적으로 남성적이라고 가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독특한 여성의 성욕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는 성의 이론에 대한 세 가지 공언에서 이 사상을 전개하면서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는 남성 안에 있는 리비도든 여성 안에 있는 리비도든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남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어린 소년 또한 거세된 남성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한다. 또한 소년은 거세된 남성으로서 여성을 경험하고 여성 자신은 남성 성기의 상실에 대해 여러 가지 보상을 구하고 있다는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도 똑같은 사상이 합리적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은 거세든 남성이 아니며 여자의 성욕은 남성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성 특유의 것이다. 양성 간의 성적 매력은 부분적으로 긴장을 제거하려는 욕구에 그 동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성의 극과 합이라려는 욕구이다. 사실상 색정적 매력은 결코 성적 매력에 의해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 성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성격에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이 있다. 남성적 성격은 침투, 지도, 활동, 훈련, 모험이라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정의된다. 여성적 성격은 생산적인 수용성, 보호, 현실주의, 인내력, 어머니 다음으로 정의된다. 각 개인에게는 두 성격이 혼합되어 있으나 남성 또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것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임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매우 흔히 있는 이리거니와 남성이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의 남성적 성격의 특징이 약화되면 그는 성교에서 배타적으로 남성적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결함을 보상하려고 한다. 그 결과가 돈 후환이다. 돈 후환은 성격적인 의미에서는 남성다움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성교에서 자신의 남성적 힘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남성다움의 마비가 극단적일 때 가학성 음란증은 남성다움의 주요한 도착된 대용품이 된다. 여성의 성욕은 약화되거나 도착되면 피학대 음란증 또는 소유욕으로 변한다. 프로이드는 성을 과대평가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인습적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이에 비판과 적의를 일으킨 요소를 프로이드의 체계로부터 제거하려는 소망은 흔히 이러한 비판을 촉진했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동기를 날카롭게 알아차리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의 성의 이론을 변경하려는 온갖 시도와 싸웠다. 실제로 당대의 프로이드의 이론은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타당한 것이라도 50년이 넘게 지나서도 타당한 것일 수는 없다. 성적인 관습이 매우 변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이론은 서양의 중류 계급에는 이미 충격적인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분석가가 오늘날도 프로이드의 성 이론을 옹호하는 것을 용감하게 급진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돈키호테적 급진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의 심리 분석의 특색은 순응주의자라는 데 있으며 현대 사회를 비판하게 되는 심리학적 문제는 제기하지 못한다. 프로이드 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그가 성을 과대평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을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다. 그는 대인관계에서 정렬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자신의 철학적 전제에 따라 그는 이러한 정렬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했다. 정신분석은 앞으로 프로이드의 통찰을 생리학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실존적 차원으로 옮겨놓아 프로이드의 개념을 수정하고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